나대다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많이 다르죠. 아버지가 넌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 하니까 엄마가 지영아 나대 나대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. 번역가님은 얌전히 있다를 stay out of trouble로 번역하셨어요. 보수적인 아버지가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의미로 말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죠. 그래서 반대하는 의미를 살려 run wild, run wild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. 지영아, 더 넓은 세계가 있단다. 마음껏 나대렴. Great!